자, 그럼 우리 무기질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뒤에 문제풀이 몇 페이지니까 무기질은, 아이고, 네. 39페이지. 문제 39페이지. 보시면 1번 문제. 칼슘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혈액응고 관련 있어요. 골격치아 형성 있죠? 근육 수축 이완에 관여한다. 그 다음에 5번에 신경 전달에 관여한다. 모두 맞고, 4번에 핵단백질의 성분이다. 요거는 인의 기능이에요. 인. 네. 그래서 1번의 답 4번. 2번에 칼슘 조절과 관계가 깊은 호르몬. 칼슘 조절하고, 호르몬 하면은 일단 무조건 PTH, 복합성선 호르몬이 떠올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랑 반대 역할하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도 있고요. 자, 그래서 2번의 답 3번. 3번, 다음은 각 무기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짝을 이룬 것으로 연계를 옳지 않은 것, 즉 급원식품을 묻는 거죠. 칼슘은 치즈, 우유 이 제품에 많죠. 칼슘 맞아요. 요오드 해조류에 많고요. 철분은 우유? 아니에요. 우유에는 철분이 거의 없어요. 철분은 뭐 육류, 어패류, 뭐 또는 콩 이런 데도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동물성 중에서도 뭐 물론 새 간, 뭐 그다음에 달걀 노른자. 고기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우유는 철분의 급원식품이 아닙니다. 나머지 인, 뭐 계란 노른자에 많아요. 마그네슘, 채소,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자, 3번의 답 3번. 자, 4번은 성인의 철분 흡수율인데 아까 평균으로 우리가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가까운 게 지금 4번이네요. 네. 지금 여기는 뭐 동물 따로 식물 따로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생각하시면 돼요. 4번에 4번. 자, 5번에 인슐린, 티아민, 비오틴, 글루타치온, 메치오닌, 시스테인이 공통으로 함유하고 있는 게 바로 황이죠, 황. 네, 황입니다. 5번의 답 1번. 자, 6번은 혈색소의 양이 10g 이하다. 이거는 이제 빈혈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빈혈 환자라고 써놔줬지만, 빈혈 환자라고 안 그래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이 10g 이하다. 그러면 이게 빈혈이거든요. 그래서 빈혈 환자에게 철분제를 공급했다. 철분의 흡수를 증진시키기 위해 복용하면 좋은 것, 비타민C가 들어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C. 과일 주스 같은 거. 네, 항상 철분의 흡수를 돕는 거, 그럼 비타민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렌지 주스, 뭐 과일 주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또는 채소, 뭐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 뭐 이런 감귤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 답이 되겠죠? 6번의 답 2번, 7번은 인슐린의 작용을 보조하여 포도당 내성 요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무기질로 가장 오른 것, 아까 우리 좀 전에 당 내성 인자라고 한거 크롬 있었죠? 크롬, 네,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크롬, 크롬은 2번입니다. CR, 크롬이 2번이에요. 7번의 답 2번. 자, 8번은 셀룰러 플라즈민 하면은 구리의 운반 형태잖아요? 구리와 관련 있죠. 구리. CU, 구리. 4번. 4번 구리예요. 네. 자, 9번에 무기질의 기능이 아닌 것. 우리가 크게 무기질을 그냥 크게 세 가지로 봤잖아요? 구성 요소가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절 작용이나 뭐 대사의 촉매가 된다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은 고 얘기 안에 지금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었던, 세 가지 정리한 고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5번에 조효소는 우리 지난번 비타민에서 배웠잖아요. 조효소. TPP, 뭐 NAD, FAD. 이런 조효소는 비타민 갖고 만드는 거예요. 비타민의 기능이에요. 특히 수용성.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 비타민. 무기질이 아니고 수용성 비타민의 기능이에요. 조효소는. 자, 그래서 9번의 답 5번. 10번, 다음 중 조혈인자, 즉 혈액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인자들이 뭐냐? 기본적으로 철, 그죠? 헤모글로빈의 성분이니까 철. 그리고 조혈을 돕는 데 역할을 해주는 구리도 역할한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엽산 B12. 우리 이거는 비타민에서 이미 배웠어요. 적혈구를 제대로 만들려면 얘네 둘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2번. 11번에 다량이라는 말은 필요량이 100mg 이상인 거죠? 그래서 100mg. 답은 3번. 자, 12번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결핍되기 쉬운 무기질. 자, 요거는 이제 이론에서 없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무기질 중에 마그네슘에 결핍이 많아요. 마그네슘 결핍 있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한테 흔한 게 이제 마그네슘이고요. 마그네슘 결핍증 중에 왜 근육 경련, 테탄이 있었죠? 예, 그게 흔한 결핍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 1번이네요. 네. 13번, 임신 중 모체 요드가 크게 결핍되었을 때 태어난 유아에게 나타나는 쉬운 증세. 나타나기 쉬운 증세겠죠.